뮤트한 중간의 느낌을 가졌지만 또 채도는 살짝 빠져가지고 아주 무드 있어 보이는 그런 가을 립을 딱 연출해줘요. 이거 하나 단독으로 바르고 다니니까 얼굴이 완전 확 살더라고요. 그 한 끗 차이로 뭔가 다른 컬러랑 또 느낌이 달라요. 가을에 또 우리 요런 말린 장미 벽돌 컬러 하나 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아니 이제 가을 되니까 너무 예쁜 가을 립들이 많지 않나요? 이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쏟아지는 가을 립 중에 우리 몽독자들이 어떤 제품 써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존예 립들로 10가지 가지고 왔어요. 뭔가 가을 하면은 웜한 립들을 발라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좀 웜톤이 안 어울리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은 쿨톤들도 충분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예쁜 가을 립들 너무 많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제가 오늘은 좀 제품군을 나눠봤는데요. 먼저 베이스 립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베이스 립을 무조건 바르고 포인트 컬러를 얻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세 개 다 그 베이스 립으로 진짜 찰떡입니다. 요거는 헤라의 센슈얼 누드 글로스 누디스트라는 컬러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쿨톤이지만 나는 웜을 도전하고 싶어 하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는 웜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극강의 웜톤이 아닌 이렇게 살짝 뮤트한 중간 컬러라서 웜이든 쿨이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쪽에 포인트 컬러로 살짝 웜한 컬러를 가고 싶다 하면은 이거 정말 많이 바르는데 이게 단독으로 발라도 진짜 청초해 보이면서 좀 누디한데 맑은 느낌이기 때문에 여릿한 무드를 내기에 너무너무 예쁜 색상이에요. 제가 워낙에 이 센슈얼 누드 글로스를 좋아해서 오늘 이걸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게 광택감 자체가 진짜 쫀득하면서도 도톰해가지고 입술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광택감을 갖고 있거든요. 채도가 낮은 베이지빛이 많이 들어갔지만 핑크 베이지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컬러라서 이거 베이스 립으로 쓰기에 진짜 너무 예뻐요. 가을 립 중에서도 살짝 물먹한 느낌? 좀 여릿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베이스 컬러로 완전 추천입니다. 다음은 투쿨포스쿨의 듀 블러리 틴트 1호 누디 브리즈라는 컬러예요. 요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헤라랑 완전 다르게 이름처럼 처음에는 듀이하게 약간 촉촉하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술에 금방 밀착이 되면서 딱 블러한 마무리감으로 연출이 돼요. 헤라랑 딱 비교를 하면은 몽독자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광택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포슬한 느낌으로 딱 밀착이 됩니다. 컬러 자체도 훨씬 더 오렌지빛, 코랄빛이 감도는데 그렇다고 완전 채도 높은 오렌지는 아니고 베이스 립으로 썼을 때 딱 예쁜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번트 로즈 아니면은 벽돌 컬러를 바르고 싶을 때 전체 다 하면 정말 엄하거든요. 그럴 때는 꼭 요거를 베이스 컬러로 바르는데 요거를 베이스로 바르고 짙은 벽돌 컬러 바르면 진짜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초가을 느낌보다는 정말 짙은 가을을 연상케 하는 그런 립을 바르고 싶다 할 때 충분히 쿨톤들도 베이스로 깔고 가면 좋은 색상이라서 이것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쿨 말고 그냥 웜톤들이 썼을 때는 너무너무 예쁜 색감이다. 사실 제가 오늘 베이스로 바른 컬러도 이 컬러거든요. 저는 이 컬러를 베이스로 바르고 안쪽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조금 찐득한 고추장 색깔을 발랐는데 이렇게 바르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누디 브리즈 이것도 너무너무 예쁜 베이스 컬러예요. 다음 베이스 컬러는 요거 홀리카홀리카의 멜팅 블러리 팟 레스닝 컬러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계절 내내 베이스 립으로 잘 쓸 수 있지만 저는 요런 포슬한 블러 질감이 가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뭔가 솜사탕을 으깨둔 듯한 그런 블러한 질감이면서 또 흰기가 가장 돋보이는 살짝 쿨톤에 치우쳐진 컬러예요. 근데 부담스러운 정말 채도가 높으면서 흰기도 많이 들어간 딸기우유빛이 아니라 살짝 눌러낸 듯한 말린 장미빛인데 흰기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너무너무 분위기 있는 컬러예요. 저는 이거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너무 좋아하고 이거 위에 같은 질감에 조금 포슬하고 매트한 진한 포인트 컬러 올리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레스닝을 베이스로 발라주고 안쪽에 조금 서늘한 약간 차도녀 느낌이 연상되는 와인 컬러 하나 올리시면 분위기 착살이에요.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누디스트는 웜과 쿨 사이에 조금 뮤트한 느낌이고 그 가운데 투쿨포스쿨의 누디 브리즈가 조금 더 웜한 컬러, 마지막 레스닝이 쿨한 컬러의 베이스 립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뭘 발라도 여쿨라인 저도 다 소화가 가능한 베이스 립들이라서 이거는 어떤 톤들도 저는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은
짠! 이렇게 세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 군단은요, 그냥 딱 하나만 발라도 제가 좋아하는 그 물먹 느낌, 여릿하면서도 조금 멀멀한 느낌을 갖고 있는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발라도 생기가 적당히 있지만 너무 채도가 높아서 떠 보이진 않는 그런 여리여리한 데일리 립들 세 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코르의 글레이즈 립 볼륨아이저 9번 버터핑크입니다. 이 버터핑크는 제 본연의 입술색이 살짝 비치는 조금 물먹한 느낌의 이런 버터핑크 색감이에요. 버터핑크가 진짜 딱 너무 맞는 장면인 게 핑크가 베이스인데 거기에 따뜻한 느낌 한 방울, 버터 느낌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쨍하다거나 형광빛의 착색이 남는 핑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웜 핑크 색상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사실 가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웜톤을 또 선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는 그냥 하나만 발라도 데일리 립으로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조금 채도는 낮지만 여전히 생기가 있는 핑크를 바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거 정말 좋아할 컬러예요. 게다가 저는 이거 생얼립으로도 잘 바르는 게 그냥 다른 데 화장을 안 하고 이거 하나만 쓱쓱 발라도 적당히 생기를 올려주면서 이 과하지 않은 광택감이 사람 자체를 조금 혈색 있어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내 입술 컬러가 어느 정도 보이는 내추럴한 느낌이기 때문에 난 좀 자연스러운 맛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한번 보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인가 워터 글로 멜팅바 리치 주스. 아니 이름부터 어떻게 리치 주스냐고. 얘도 촉촉한 글로시한 타입인데 방금 발랐던 버터핑크랑은 완전 대조되게 이렇게 웜한 느낌이 딱 보여지는 컬러예요. 얘도 코랄 컬러인데요. 거기에 브라운빛 한 방울 떨어뜨린 진짜 따뜻한 컬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촉촉한 광택감이 도니까 적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오렌지빛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한 살구빛이지만 전혀 과하지 않은 봄 웜분들이 이거 하나 딱 바르면 진짜 찰떡 콩떡일 거고요. 근데 제가 발라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예쁜 컬러였어요. 이것도 시코르랑 보면 텍스처가 진짜 비슷하거든요. 둘 다 내 본연의 입술 컬러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그냥 휘뚜루 마뚜루 물먹 재질의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는 컬러예요. 얘 진짜 둘 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마지막은 이거 입큰의 퍼피 글로우 틴트 리치 봉봉. 조금 전에 리치 주스였고 이번엔 리치 봉봉인데요. 얘는 조금 더 얇은 틴트 느낌으로 입술에 올렸을 때 살짝 밀착이 빨리 된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셋 다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하늘 아래 핑크가 없다고. 이거는 조금 더 웜핑크, 요거는 코랄. 그렇다면 요거 마지막에 보여드릴 리치 봉봉은 이 두 개 사이에 중간에 있을 법한 그런 오묘한, 뮤트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리치 봉봉이 정말 그 멀멀한 컬러의 정석 같은 느낌이라 나는 누군가 봤을 때 이게 쿨톤이다, 웜톤이다를 분간 못할 정도로 정말 가운데 있는 그 멀멀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완전 만족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을 때마다 빛에 따라서 이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 다 너무 예쁜 제품들이거든요. 이렇게 손바닥에서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헤라. 요 헤라는 정말 탕후루 재질의 반짝반짝 빛나는 글로스 타입이라면 이 아래 세 개 제품은 촉촉한데 입술 위에 살짝 물막이 하나 씌워진 듯한 그런 텍스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만 발라도 딱 생기를 주면서 적당히 촉촉하면서 또 가을 느낌은 살짝 내는 그런 립을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짠! 이렇게 포인트 컬러들을 갖고 왔는데요. 텍스처가 하나는 매트, 하나는 좀 촉촉하고 글로스한 타입이라서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방금 촉촉 립 때 보셨으니까 살짝 환기시키는 느낌으로다가 매트 립 가볼게요. 먼저 요거는 페리페라의 오버 블러 틴트 웜 캔 두 잇이라는 컬러예요. 벌써 너무 예쁘다. 딱 요런 말린 장미빛인데 채도가 살짝 들어가 있는 말린 장미라서 제가 이걸 단독으로 발랐을 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운데에 바른 립이 이거였습니다. 베이스를 요거 누디브리즈 바르고 방금 웜캔두잇을 안쪽에 발랐던 건데 그렇게 과하다는 느낌 없이 딱 적당한 가을 느낌이 나죠. 요거는 말린 장미인데 탁한
그 분홍 장미보다는 빨간 장미를 드라이플라워 시켜준 듯한 느낌으로 연출이 돼서 컬러가 미쳐버렸어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 웜 캔두잇 정도까지는 꼭 베이스를 바르지 않고 그냥 이거 하나만 잘 스머징을 외곽라인 해주면 나쁘지 않게 소화가 되는 컬러라서 여쿨라 분들도 단독으로 충분히 연출을 하실 수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이 올라가는 느낌이 이렇게 설명이 정말 어려운데 약간 포슬한데 입술을 촥 감싸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트 라인은 사실 음파를 한다거나 이렇게 입술이 비벼 바르면 약간 때처럼 밀려나오는 제형이 있는데 이거는 입술에 좀 포슬한데 얇게 밀착이 탁 돼서 바를 때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을에 이런 매트를 바르는 게 무서운 게 너무 빨리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 없이 그 안쪽에서 느껴지는 포슬함이 적당히만 매트해서 저는 요 정도는 충분히 건성분들도 즐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다크해지실게요. 이거는 바비브라운의 룩스 매트 리퀴드 립스틱 그랜드라는 컬러입니다. 이번에 이 바비브라운의 전 색상 이 매트 라인이 너무 컬러가 예쁘게 잘 빠졌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발색이 너무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로 좀 진하게 올라가는 컬러는 진짜 안쪽에 살짝만 양 조절을 잘해서 발라야 되는 게 지금 딱 느껴지죠? 완전 스르륵 발려가지고 발색도 정말 진해요. 이거야말로 정석의 벽돌 컬러인데 이게 또 입술 안쪽에 살짝만 발랐을 때 그렇게 분위기 있고 사람이 좀 무게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계절을 조금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를 한여름에 발라버리면 좀 너무 더워 보이긴 하는데 지금부터 한 초겨울까지 발라주면 너무너무 예쁜 특히나 기장감 긴 트렌치코트 같은 거 입어주고 이 컬러 하나 발라주면 진짜 분위기 미쳐버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 그랜드 컬러는 이 웜 캔두잇처럼 하나만 단독으로 발라봤더니 너무 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적당한 베이스 컬러를 같이 사용을 해줬을 때 너무너무 예쁜 립이었어요. 그리고 컬러 자체도 조금 독보적이고 소장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가을에 또 우리 이런 말린 장미 벽돌 컬러 하나 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제품도 매트하지만 그렇게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도 파워 건성으로서 그리고 하루 종일 립밤 달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 입술의 모든 수분감을 뺏어가는 그런 건조한 립은 바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둘 다 그런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구매하실 때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 하시는 몽독자들은 저 믿고 요거는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 다 매트한 포인트 가을 컬러로 쓰기 아주 압권인 색상들이라서 요렇게 보여드렸어요. 마지막 두 개 가실게요. 얘네들은 이제 촉촉 라인인데요. 요거는 베네피트의 모이스처라이징 듀이 립 틴트 허니 무널이라는 컬러입니다. 사실 요 제품이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 중에 가장 무난하면서도 가장 데일리한 그냥 사계절 언제 발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컬러라서 또 이런 거 하나 원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약간 복숭아인데 정말 빨갛게 잘 익은 채도가 살짝 느껴지는 복숭아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거야말로 사계절 내내 내 파우치 속에 그냥 항상 디폴트로 갖고 다니는 데일리 립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허니무너 완전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입술 컬러가 약간 자줏빛이라서 너무 푸른기가 낭낭한 컬러를 쓰면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게 딱 그런 진한 따뜻한 복숭아 컬러라서 이거 하나 단독으로 바르고 다니니까 얼굴이 완전 확 살더라고요. 텍스처도 너무 과하게 도톰하지 않고 데일리 립으로 그냥 쓱쓱 막 바르기 좋은 립이라서 또 나름 신상 립이겠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데일리 립으로 무난한데 그 한 끝 차이로 뭔가 다른 컬러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데일리 립 찾고 계셨던 분들 요거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이것도 제가 조금 많이 보여드려서 이미 익숙한 아까 누디스트도 보여드렸고 요거는 체리쉬라는 컬러인데 이거는 겟레디에서도 제가 보여드렸고 백화점 추천템? 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저도 요즘 애용하는 컬러인데 이게 요렇게 손바닥에서 봤을 때 너무 쿨한 장미빛 같은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 주변의 웜톤 친구들도 너무 소화가 잘 되는 예쁜 쿨톤의 장미빛이라고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쿨톤인 저도 물론 프리패스고요. 웜톤도 정말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분위기 죽여버리는 그런 컬러라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확실히 이 체리시 컬러를 보면 방금 보여드렸던 허니 문화보다는 조금 더 쿨한 느낌이 들지만 바로 밑에 이 바비 브라운의 그랜드보다는 브라운기가 딱 빠져서 뮤트한 중간의 느낌을 가졌지만 또 채도는 살짝 빠져가지고 아주 무드 있어 보이는 그런 가을 립을 딱 연출해줘요.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바르는 거 너무 예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이 누디스트 있죠? 얘를 딱 깔아주고 이 위에 이 체리시 발라주잖아요. 진짜 이 조합이 너무 독보적이에요. 감히 제가 말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컬러라서 좀 어디서 흔히 볼 수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좀 사셔라. 이건 너무 소장가치 높은 컬러들이라서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다 끝났는데요. 평소에 저의 립 취향을 좋아해주셨던 몽독자들은 아마 오늘 이 가을 립들도 취향 저격 많이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 컬러, 포인트 컬러, 그냥 데일리 립 컬러로 쓸 수 있는 아주 만능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이렇게 쏙쏙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100개 가까이 발색해보면서 조합 한번 만들어보면서 찾아온 평소에 이건 진짜 손이 많이 간다 하는 그런 제품들만 모아온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